안녕하세요, 퀀텀입니다. 지난 트래블링 1편과 NBA 심판들과의 번외편에 이어서 트래블링 룰의 마지막 편을 진행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트래블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공의 소유에 대한 정의를 알려드렸고, 두 번째는 피벗 동작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 있는 상태에서의 피벗 풋 형성, 움직이거나 드리블을 끝낸 상태에서의 피벗 풋 형성에 관한 설명, 마지막으로 공을 소유하는 게더 동작 이후 퍼스트 스텝과 두 번째 스텝의 카운팅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편 역시 FIBA 오피셜 룰북과 NBA 캠프에서 만난 FIBA, NBA 심판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작했으며 대부분이 논란이 되고 헷갈릴 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스텝이 양발일 때의 경우로 기본 원투 스텝 카운팅에 이어지는 심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 공을 잡으면서 게더 스텝 이후 첫 번째 스텝을 양발로 가져간 후 오른쪽 발을 피벗 풋으로 해서 스텝이 나갑니다. 두 번째 역시 비슷하지만 피벗 풋을 떼면서 슛을 쏩니다. 번외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피벗 풋을 떼도 되며 원투 스텝으로 밟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뗀 피벗 풋이 다시 땅에 닿기 전에 슛이나 패스로 이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을 잡는 순간 한쪽 발이 붙어 있어야 게더 스텝, 즉 제로 스텝으로 취급되고 그 발을 이용해 첫 번째 스텝을 양발로 밟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많은 분들이 물었던 한 발로 착지했을 때 피벗 풋에 대한 규칙입니다. 공을 받고 한 발로 착지했을 때는 착지한 발만 피벗 풋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착지한 발을 제로 스텝으로 착각해서 다른 쪽 발을 피벗 풋으로 사용할 경우 트래블링입니다. 그리고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깽깽이 스텝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속의 동작처럼 드리블 이후 공중에서 캐치 후 한 발로 착지하면 패스를 캐치한 후 한 발로 착지한 것과 같은 룰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은 피벗 풋을 떼었지만 다시 땅에 닿기 전에 슛으로 이어져서 리걸 플레이입니다. 이번엔 세컨드 스텝을 두 발로 가져갔을 경우입니다. 공을 잡는 게더 스텝 이후 첫 번째 스텝, 그 이후 두 번째 스텝을 두 발로 가져간다면 슈팅이나 패스로 이어갈 수는 있지만 스텝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즉, 어느 발도 피벗 풋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스텝을 두 발로 가져간 이후에 추가 스텝을 가져간다면 트래블링으로 간주됩니다. 그 다음엔 공중에서 캐치해서 두 발로 착지했을 경우입니다. 공중에서 공을 잡고 착지를 했기에 제로 스텝이 적용되지 않고 바로 첫 번째 스텝으로 간주됩니다. 한 발을 떼는 그 순간 그 반대 발이 피벗 풋이 되면 그 발을 축으로 피벗 동작을 가져가면 됩니다. 공중에서 캐치 후 두 발 착지한 이후엔 원투 스텝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원투 스텝을 받게 되면 슛이나 패스 이전에 피벗 풋을 다시 땅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되어서 트래블링으로 간주됩니다. 비슷한 경우로 한국 선수들이나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정말 많이 하는 스텝인데 시합에 큰 상관이 없어서 크게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공을 받으면 한 발을 떼는 순간 반대발이 피벗 풋이 됩니다. 그런데 이 피벗 풋을 떼었다가 슛이나 패스 이전에 다시 땅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트래블링이 확실합니다. 땡깽이 스텝은 스텝 카운팅 내용과는 별도로 하면 안 되는 스텝으로 룰북에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공을 잡을 때 붙어 있는 한 발 혹은 양발을 그 다음 스텝으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발 땡깽이 스텝 자체는 사실 사용할 수 있는 스텝입니다. 다만
공을 소유하는 타이밍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므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실 거의 나오지 않는 스텝인 두 발을 연속으로 사용하는 성태입니다. 공을 소유할 때 두 발이 붙어 있었다면 그 다음 스텝을 양발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발로 소유를 해도 한 발로 점프한 이후에 양발로 착지한다면 양발을 연속으로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홉 스텝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트래블링 룰의 마지막 룰북 내용입니다. 실전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는 넘어지거나 눕거나 앉아있는 상태에서의 트래블링 룰 내용입니다. 우선 공을 가진 상태에서 발이 끌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넘어지거나 미끄러진다면 여전히 리걸 플레이입니다. 눕거나 앉아있는 상태에서 공의 소유권을 얻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패스나 슛을 하거나 혹은 드리블을 하면서 일어나야 리걸 플레이로 인정됩니다. 만약 공을 들고 일어나거나 구르게 된다면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에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판정하기 어려운 회색지대의 동작만을 모아보았습니다. 룰북과 실제 게임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도표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신다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퀀텀은 이런 회색지대의 동작들을 강조를 하는데 제임스 하든, 카이리 어빙, 스테판 커리, 르브론 제임스, 안테토쿤보 이런 전세계적인 클래스의 선수들은 모두 이런 회색지대 동작들을 잘 활용합니다. 보수적인 농구인 분들은 이런 동작들이 농구를 망친다고 하지만 퀀텀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런 동작들로 인해 새로운 기술들이 창조되고 룰북의 기준을 바꾸기도 하며 농구 생태계를 더 풍부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트래블링 룰 1편, 번외편, 2편으로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더 좋은 교육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